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시간은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올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곳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며 내 힘으로 세상과 겨루며 살아온 것이 아니며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라 가난하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라 어리석은 스스로의 모습을 자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소망이 맑아지며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만으로 살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은혜로 세우신 오호교회입니다. 부지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난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부여하길, 바라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저희가 죄악에서 벗어나길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바람이 교회에 충만하게 불어 이곳을 찾는 자마다 그들이 지치고 아파하고 고민할 때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번민이 성령의 바람으로 잔잔하게 변하길 원하오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살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는 목회자, 교역자와 찬양대 반주자, 안내자, 주차요원, 식당 봉사자, 교사로 또는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